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가름해 줄 것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동정해주고 내게 있는 것좀 나눠서 주고, 예. 그 차원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 이전에 여러분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 그들이 있는 물질로 좀 나눠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예,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전제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선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말세로 가고 있는 이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해라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조금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웃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이웃사랑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연인으로서의, 내 주님과 관계없는 내 성품의 온유함, 내가 좀 착한 성품을 가졌고 내가 좀 동정하는 마음이 많고 다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그 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요. 가면 갈수록 본질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신학, 교리 너무 넘칠 대로 넘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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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다시 처음 그 진리로 돌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본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많은 탑을 쌓았어요. 처음 출발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위에 그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교리가 쌓여지고 신학이 쌓여지고 이론이 쌓여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지면서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본질은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치워져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한국교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복음, 예,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여러분 충분해요. 다른 거 여러분이 혹 모른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진다거나 여러분이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하나만 꽉 붙잡고 있어도 그리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만 않아도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 우리가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 그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 빚을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나누어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 그 이유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행위예요. 다른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상급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주겠지. 여러분, 그런 동기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에요. 육으로 하는 일, 내 생각으로 하는 일, 내가 스스로 나를 좀 어떻게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노력들. 같은 행동인데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구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동기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동기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깨끗해져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거룩해져야지. 스스로 내가 그걸 정해놓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실 부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동기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가 거룩함을 입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 나의 그러한 선한 동기를 보시고 그 믿음의 동기를,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옳은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참 합당한 마음을 품었구나 라고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점을 주시든 20점을 주시든 100점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우리가 하는 일이 나 이거 해가지고 상급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겠지. 더 좋은 상급 받아야지. 그런 동기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금상을 줄 사람 금상 주고 은상을 줄 사람 은상 주고 동상지선 동상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의미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목적이 내가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의로워질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해요. 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만큼 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다 재판 다 해요. 판정을 자기가 다 해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본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지도 마시고 또 거기에서 아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고 아무렇게 사는 거기에도 계시지 마시고 예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지나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아, 나는 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사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평신도인 나보다 못하네? 저 권사님은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나보다 못하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의로워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하나님 뜻대로 행동으로 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늘 내가 한 번도 내 생각에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겸손과 감사예요. 그냥 사랑으로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게 저 사람은 의롭지가 못해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입장에 서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도 에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저 사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예, 선을 거야 돼요. 오늘 오전에 WCC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서세요. 남을 판단하는 거, 남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래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나팔인지 모이라는 건지 아니면 취침하라는 건지 아니면 기상나팔인지 뭔지를 알아야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집되어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일지라도 분명한 진리를 아시고 거기에 서서 비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제 19강, 18강, 예, 18강입니다. 예언훈련학교가 이제 몇 강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언훈련학교를 통해서 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 부분들이
예언을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그 예언보다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르게 가지치기 해주고 바른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래서 혹 여러분 안에 예언이 나타났든가 지금 하고 있다든가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뭐 예언을 하게 되든지 받게 되든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길잡이 역할. 그죠? 예. 아, 이 예언은 지금 혼적인 예언이구나. 이건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이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들었다라면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예언을 다 그냥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면서도 분별하시고 또 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아닐 경우에는 스톱하시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건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적인 사람이란 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혹은 보여지는 거 그런 뭐 꿈이 꿔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못 받고 그게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적어도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면, 예언적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 지금 내 상태가 이런 거고, 지금 내 안에 이런 은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 이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언적이 된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근데 그걸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에게 아무런 축복이 못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그 증상들,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줄 아는 거죠. 뭐,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알면 그 부분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수 있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도 할수 있고요. 그죠? 예. 또, 방언하다가 떠오르는 한국말이 방언 통변인 건 줄도 여러분이 알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뭐가 와도요, 나랑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은사가 왔는데도 은사인 줄 모르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여셔서, 예언적인 부분들을 여셔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나 이상해졌나 봐. 나 어떻게 미쳤나 봐. 막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게 또 사단이 그렇게 주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예언적인 사람으로서의 입문이에요. 예언적인 어떤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비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말 안에는 영적인 것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내가 육을 입은 나에게 내 영의 통로가 열려서 나에게 알아지게 되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은사도 들어있고, 그 안에, 어떤 주님과의 교통도 들어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돼야, 예언적인 사람이 돼야만, 환상, 뭐, 예언, 또, 입신, 뭐, 예언적인 꿈,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더 친숙하게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언적인 꿈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꿈을 자주 꾸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가끔 나는 영적인 꿈을 꾼다. 근데 그게 내 삶에 꼭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거 자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예언적인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뭔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그 꿈이 와도 여러분 삶에 그걸 가져다가 축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안 좋은 일 일어날 걸 꿈으로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지를 못하면 꿈으로 보여주셨어도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나쁜 꿈을 꿨지? 꿈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꿈이 더 임해요. 더 영적인 꿈이 자주 꺼져요. 꿈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꿈을 이해 못하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점점 꿈이 안 꺼져요. 영적인 꿈이 점점 안 꺼져져요. 내 꿈을 꾸고 알아듣고 그 꿈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주님이 꿈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언은 여러분 조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실제로 입에서 나가는 예언은 잠잘 때 꾸는 꿈보다는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사는요 여러분 내가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이 주어졌어도 많은 분들이 예언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아,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말해서 벌받으면 어떡하지? 아마 이 예문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예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그 몇 가지의 그 예를 든 것 가운데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 없음. 네,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건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한 후에 주시는 어떤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은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무슨 큰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말하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언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예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내가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보일 경우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혹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잘못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가르쳐 온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 길을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게끔 여러분에게 막 예언의 소리가 나게끔 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접목이 돼요. 은사 있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은사가 접목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이미 이 교회, 우리 주임직 교회 안에 예언의 영이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임해 계세요. 이 시간이 예언훈련 학교니까. 이 시간이 예언훈련 학교면 예언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손을 안 얹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방해되는 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사실 주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한다라는 걸 믿어드려야 돼요.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면 나를 통해 내가 손을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손을 통해 치유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방언이면 방언, 내가 입을 벌려 소리를 내니까 방언으로 나오는, 성령님이 방언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임의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예. 겸손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 그게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나타나려고 하셔도 막 내가 야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 말했다가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나 하나님한테 잘못 말했다고 혼나면 어떡해, 그러면서 꾹꾹 누르면 주님이, 성령님이 언제 나타나요? 그냥 그래 가만히 있자 얘야. 아,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함부로 남용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걷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뛸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뭔가 시작을 해야만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공감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사가 이미 와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뭔가 내적인 음성이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조차도 나의 생각이라고 누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아직 아무런 내적 음성이 안 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고요. 더 어떤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지세요. 그런데 이미 그게 와 있는 분들은요, 조금 더 믿어드리세요. 주님께 믿어드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방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소리를 내서 해보세요. 틀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틀린다고 누가 여러분 판단할 사람 없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또 방언 통변도 해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적어보세요. 이렇게 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은 가족에게 이렇게 서로 활성화하면서 하시게 된다면 하시고 나서 물어보세요. 상대편한테. 이 말이 당신한테 공감이 되냐.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이라고 마음에 와 닿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아니 전혀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거 그만큼 아 내가 아직 예, 아직 내가 성령 안에서 충분한 성령의 그 임재에서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고 여러분이 또 어느 만큼 덜어내시고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불쾌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느 만큼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하실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연애 드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연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분들이라면 뭔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알아지고 뭔가 내면 안에 그 어떤 소리 없는 목소리가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셔서 여러분이 떠듬떠듬이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익숙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항상 상대편을 향해서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꼭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내가 꼭 교정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 내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시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은 아직 이렇게 능숙한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부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말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성령 안에서 말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거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하려는 동기를, 예,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지,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실수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만 시작해보시면 여러분에게 크게
좀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단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뭐 A야, B야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이 A라고 말했는데 B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언 안 하실 거죠. 그 다음부터 음성 안 들으실 거죠. 그러니까 이건 A야, B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당사자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향해 뭘 원하시는지 스스로가 거기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꼭 답을 씹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예.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실 때는 주님이 그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결정 하나님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뭘 결정해 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부담감이 오고요. 상대편도 굉장히 올무에 이렇게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하면 왠지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막 뭔가가 이상하게 묶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전해주시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내가 생각지 않는 다른 거 말할까 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하라고 할까 봐.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언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기피하는데 본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갖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강압적으로 막 시키시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훈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결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역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18강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를 조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예언자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예언을 개발한다는 것은 행해지는 사역이 논리적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논리로 A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B코스, C코스 해가지고 그 코스에 어떤 그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그 부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요 뭔가를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성숙한 예언을 할 수 있냐는 바로 그 관계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느 만큼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되어갈 때에 그 사람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 말 원어의 그 본뜻은요. 촛불을 밝히다, 심지를 한껏 올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불과 같아서 은사를 무시하게 되면 꺼져버려요. 네, 별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은사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은사가 나에게 왔어도 내 속에 그냥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책임은 이미 은사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열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책임 있게 쓸 그런 의무가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말씀합니다. 은사를 내가 안수받을 때
더이 안에 있는 은사, 받은 은사가 더 불일듯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내가 예언의 은사가 혹은 뭐 방언의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더 불일듯 일어나서 더 확장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받은 은사를 더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뒷문을 조금 여시면 어떨까요? 공기가 탁한데요. 저기 뒤에 창문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은사를 부리듯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건물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서 정하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부리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사역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예, 모든 은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이 사람 100% 잘못된 사역자가 돼요. 은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가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언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이 사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예. 사랑으로 하는 것. 사랑으로 이 사람을 예언하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통역하고 예,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모든 것. 만약에 사랑으로 출발되지 않은 것은요. 거기에 무엇이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과정 안에 교만이라는 게 사역자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남이에게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역자에게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닐 경우에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은 100% 교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손을 얹으면 막 암 환자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놀라죠.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영혼이 불쌍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가를 바라고 예. 사람을 차별하고 예. 골라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게 뭐예요? 교만의 열매죠.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사역자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은사가 지속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은사는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언을 말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역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예언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예언의 은사가 특별하게 더 나타난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자, 자기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고 이 은사와 내 사명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부르심과 은사는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의 부르심이다, 예언자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은사는 주님이 계속 키워가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부르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사역은 가족력 안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만일 어떤 집안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집안에 이런 사역을 하는 부모님이나 그 가족력 안에 그런 사역자가 계신다. 그러면 그 밑에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런 쪽의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언 사역하는 자녀가 또 예언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 은사나 또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나 혹은 예언의 영이 역사하는 장소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선지자의 무리가 있는 곳에 예언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이 갔을 때 사울이 그 안에서 같이 그들하고 같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해요. 그 장소에 있는 기름붐이 있어요. 예언의 그 선지자들이 무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언의 기름붐이 있는 거죠. 예. 예언 훈련 학교를 하기 때문에 예언의 기름붐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장소에 항상 여러분이 예언을 사모한다.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언의 기름붐이 있는 그런 장소에 자꾸 가셔서 배우시고 그 기름붐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안수를 받을 때 은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인데 안수를 함으로 은사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탁 터질 때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자가 안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기도를 할 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마치 그 경운기가 막 이렇게, 예, 시동이 걸릴 때 막 돌리다 보면 갑자기 탁 이렇게 시동이 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숨어 있던 그 예언적인 것이 바깥으로 확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언 사역자가 손을 얹어도요, 또 끝까지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이 없어요. 손을 얹는다고 다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거나, 은사는 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해주면 훨씬 도움을 받게 되죠. 쉽게 그 담대하게 믿음이 일어나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줘도 잘 안 돼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믿음의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받은 예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내가 받은 예언 기도. 여러분이 예언을 사모하면 또 예언 기도를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이 받은 예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요. 네. 여러분, 매주,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몇 주 동안 계속 연이어서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그 한 주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예. 그 사람의 처음 상태 그리고 뭐 2주 후에 또 4주 후에 기도를 했을 때 많이 조금 바뀌어 있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점검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기도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예언의 기도를 받았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 순종하고 예, 끊어야 될 부분 끊고 예, 그런 것들 뭔가를 여러분의 태도에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 나가시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언을 받았으면 주님이 꼭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예언을 받고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예언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요 딱 손을 얹자마자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거의 1분 2분을 기다려도요 아무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 상태가 답답하게 막혀있는 분들은요 말씀이 잘 안 주어져요. 근데 이분이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그런 분은요 저도 저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요. 그게 개인적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막 근심에 눌려있고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상태로 있는 사람 기도도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그 줄기 안에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나가요. 근데 정말 믿음 자체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여러분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눌려버리면 환경이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이 교통이 잘 안 돼요. 예언도 여러분 이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성령께서 예언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꽉 막혀버리면 저하고 교통이 예언하는 사람하고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와도 절대로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 그래야 영적 통로가 안 막혀요. 그래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려요.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며 해나가야 돼요. 그게 은사 받은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갖다 숨겨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도로 내줍니다. 그 받은 달란트에 아무데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남기지도 않고 주인 이거조차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주인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예.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잘못된 생각 안에서 이걸 갖다 땅에 묻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열심히 이거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맡겨주신 무기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쓰지도 않고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이 은사를 주셨어. 라든가. 예. 나는 이 은사는 별로 안 좋아. 난 다른 걸 하고 싶어. 라든가. 여러분, 그런 태도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뭔가 전하면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고 이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죠. 아, 근데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왜 어떤 분은요, 굉장히 이상한 분을 봐요. 제가 가끔 은사가 있는데 본인이 그걸 막 선택하려고 해요. 하고 안 하고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태도예요. 내가 뭘 딱 놓고 골라요? 나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할 거예요, 주님. 나 여기는 싫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겁이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겁나서 무서워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음받은 이가 지은 이한테 이래요 저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음 받았으면 지은 분에게 절대 예 순종하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게 아닌 거죠. 은사를 주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든가 성령의 은사를 주셨든가 특별하게 어떤 큰 사랑의 마음을 주셨든가 혹은 큰 물질을 맡겨주셨든가 그거는 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은사도 내 게 아니고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고 물질도 내 물질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혹은 내 임의로 쓰거나 혹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거나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예. 게으르고 악한 종 바깥 어두운데 예. 쫓아내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에 신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본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은사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예언을 맡은 그런 은사를 맡은 종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안에 봉사라는 게 있어요. 예, 섬기는 삶, 예, 섬기는 삶. 첫 번째가 주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죠. 두 번째가 자신의 잘됨보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바라는 섬김. 세 번째가 부를 축적하기보다 나누는 데 더 관심을 가지는 섬김. 네 번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막 유명해지는 거, 내가 막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오히려 이렇게 피하는 그런 거.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또 다섯 번째는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 이러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예언은요,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반영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반영돼요.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그런 영성이 그 안에 반영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사랑 안에서 하고 그리고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 안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을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예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신뢰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삶은 엉망인데 그 사람 말을 신뢰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같이 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예언을 하나님도 신뢰하고 듣는 사람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 예언 사역을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우선 중요합니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보단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자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피시고 그 마음에 순수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예. 자,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그 은사 받은 자의 마음의 그 태도를 바꾸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깨끗할 때, 여러분 깨끗할 때 은사적인 거, 예언적인 건 더 임해요. 예언을, 어떤 사람의 예언을 신뢰할 만하냐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은사, 예언의 말도 자기가 생각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어떤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10%를 다시 분석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본인이 1번, 2번, 3번 나열을 해서 전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러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단순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문법이 안 맞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전해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주님이 계속 다듬어 주세요. 주님이 계속 어떤 그 언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10%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풍성해져서 나중에 99%, 예,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언어가 유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슨 그 예언의 그 내용 안에 풍성한 것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언을 하게 되면 축복이 뭐냐면 지혜가 와요. 예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 전달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주어질 때 지혜가 임해요. 깨달음이 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혜가 세상 공부를 해서 세상적으로 무슨 정보를 많이 얻어서 생기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다 보면 통로가 흘러가는 과정에 열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안에 속한 걸 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것들이 열려요. 예, 무지함이 벗어지고 영적 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통찰력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예언의 사역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 갖는 거,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나요?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깨끗한 영을 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정직하려고 해도 때로 내가 거짓될 때가 있어요. 내가 깨끗하려고 해도 때로 내 영이 혼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의탁해야 돼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6편 2절 3절에는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양심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늘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나의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무뎌지지 않게 해 주세요.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장치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양심에 찔리면 불편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불편해, 내 마음이. 양심이 찔려, 꺼려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그다음부터 이 양심이 조금씩 무뎌져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져도 이제는 감각이 이전처럼 막 양심에 거리 끼고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게 조금씩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즐기게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여러분 양심을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꺼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이거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센서가 살아있어서 작동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예. 남몰래 예, 쉽게 여러분 아주 쉽게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행동 사회에서 살 때 세상에서 살 때 쉽게 길에다가 가다가 껌정이를 버린다. 그 여러분 그거 불편하셔야 돼. 마음이 편치 않아야 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내가 건넌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찔리셔야 돼.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 캐셔가 계산을 잘못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거슬러줬다. 아, 땡 잡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불편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불편해서 도로 이렇게 예, 잘못 거슬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껌종이 내 가방에다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불편해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건널 수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그만 것조차도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이미 이게 네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양심이 무뎌지지 않아요. 그러한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혼자 길을 걸어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잖아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법도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옥까지 안으려고 횡단보도 건너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 밖에 몇 가지
단계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것과 받은 예언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자세를 항상 갖는 것, 양심이 살아있게 하는 것,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것과 받은 예언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찬양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세 번째가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논쟁을 벌이려고, 네,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 때 여러분이 진리를 진리로 말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떠듬거리고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같은데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분명하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그럴듯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게요,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모아놓지 마세요. 한 주간에 회개할 것들을 모아놨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즉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죄인지 몰랐어.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혹은 하루 지나서 그게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는 그 즉시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가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고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이어도 괜찮고 여러분 전철 아니어도 괜찮고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깨닫는 즉시로 거기서 회개하세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얼굴에 더러운 거, 검정 같은 거 묻으면 거울 보면 바로 지우면서 왜 죄를 회개하는 거는 뒤로 미루세요? 왜 그거는 나중에 교회 가서 해야지, 혹은 뭐 이따 저녁 때 기도 시간 해야지. 즉시로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반드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으면 거기에 마귀가 혹은 귀신이 찝쩍거리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게 와서 건들게 돼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죄 질까봐 벌벌 떨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왜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는 것처럼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더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습관으로 이렇게 회개를 습관이라는 게 건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되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큰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내가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에 발린 회개는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마음에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돼. 깨닫고 그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예, 거기까지. 그래야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회개하고 좀 아까 또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 회개의 생활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는데 힘쓰십시오. 예. 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어떤 예언적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담으려면 결국 우리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 예. 깨끗하긴 한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깨끗한 상태로 빈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깨끗하긴 한데 용기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그 깨끗함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게 하고. 주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믿음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함께하는 구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은사로 나타나시려고 하는 주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받쳐드리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은사를 좀 활성화하려고 할 때 오늘 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예. 내 안에 지금 나 자신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있는가? 내 안에 주님 앞에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 안에 깨어 있는가? 내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그런 것과 무관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로 성령님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네.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것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방언이 나타나고요. 통변이 나타나고요. 예언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그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 다른 게 끼어들어오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신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네. 유튜브 보다가 방언이 열리고 통변이 열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단순하고 그냥 믿으니까,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 너무 의문점이 많고 너무 질문이 많고 너무 알고 싶은 게 많고, 근데 그 알고 싶은 게 주님하고 상관없고 그냥 너무 지식적이고 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주님은 신학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신학에서 만든 성경에 없는 용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논하고 그게 뭐가 맞고 그건 뭐고 그런 거 주님 그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 그냥 이 성경 얘기하시고 성경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는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님 제일 좋아하세요. 성경에 있는 거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쉬워요. 종교생활이 어렵지.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맞춰야 되고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삶은 신앙,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건 한 가지로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남들이 나를 좀 바보 취급을 하고 좀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가장 크신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기쁘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삶이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만 있다면. 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우스워 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교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우리 한 가지로 삽시다. 이중적인 사람 되지 말고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너무 약해요. 두려우세요? 성령님께 기회를 좀 드리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뭐 죄가 있다라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불신앙, 믿음 없음, 의심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는 거는 주님이 한 번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은 말씀 안 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다 드린 후에는 방언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내면을 집중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올라오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집중,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영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번 거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먼저 통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우지 않고 주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로클루스 페르레디아, 우리를 주님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않냐 모든 것들을 주님 드러내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열레살라카라다 감추어진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열레사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레사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루셀라콜로로디리알라카 올로셀콜로로디리알라카리디아 루셀소콜로로디리알라이케레스콜로로디아 루셀로콜로로디콜로로디리알라이케레스코 이리디알라라디알라카리디리알라이케레레레콜로스콜로로디아 루셀로콜로로디콜로로디리알라이케레레레콜로스콜로로디아 올로로디콜로로콜로스켈레레디리알라 여러분 눈을 뜨지 마시고 그대로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면 주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마디여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제가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고 잠잠히 여러분이 영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눈을 여러분의 심령에 고정하시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세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눈 뜨지 마시고 그대로 손을 좀 들어보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어도 괜찮아요. 무엇을 보셨어도 괜찮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세요. 무장해제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격려를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책망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강에 닿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로부터 주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통하여 흘러서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강물이 가서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세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고 자유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말씀드림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체면과 여러분의 모든 신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친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 내가 나를 너희를 나로 충만케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너희 자신이 아닌 나로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너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채울 수가 없구나. 너희 안에 너희의 뜻이 너무 높아서 내 뜻을 가르쳐줄 수가 없구나. 너희는 너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향해 무엇을 바라는지를 말해줄 수가 없구나. 더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붙잡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내 앞에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가 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너희의 존재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희 스스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너희가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의 모든 바라는 것과 너희가 기다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건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전부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가 구하는 그 한 가지가 되고 싶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너희가 구하는 오직 그 한 가지가 되고 싶다.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수하며 뭔가를 의도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닌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그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냐? 내 앞에 그 사랑을 줄 자가 누구냐? 내 신부의 드레스를 입을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내 앞에서 기꺼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내 앞에 줄을 설 자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의 일들로 나를 찾고 있구나. 너희 자신들의 가정일로, 너희의 사역이, 너희의 목회가 너희 자신의 목회라고 생각하여 그 너희의 목회를 위해서 나를 구하고 찾고 있구나. 너희가 원하는 건물을 위해서 찾고 있구나. 그러한 동기가 아닌 그저 내게 사랑을 줄 자가 없느냐. 그저 내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누구냐?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너의 마음을 다시 고쳐라. 너무 많은 것들을 그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한 가지, 너희의 생명된 주님을 찾는 그 일 외에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말고 다른 일로 무겁지 말고 다른 일로 너희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 알고자 하여라. 더욱 나를 알고자 하여라. 내 사랑을 더 알고자 하고 내 마음을 더 알고자 하여라. 오늘 너희의 무지함은 너희가 나를 알 때에 벗겨지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은 너를 향한 내 뜻을 알 때에 그 모든 짐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각자의 분량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너무 많구나. 감당할 만한 자가 너무나 적구나. 버리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포기하는 자가 새로운 것으로 이루게 될 것인데 너희가 하늘의 원래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너희의 욕심과 탐심으로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 나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라. 내가 어찌 너희에게 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는 것을 아끼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와 은사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너희가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있지 않음을, 너희가 스스로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세상 것을 보는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하늘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것을 얻고자 포기하는 자만이 하늘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어디에서 막혀있는지를 깨달으며 그것들을 고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에 내가 너희의 듣는 귀를 축복하노라. 너희가 더 많은 깨달음 속에서 너희의 들어야 할 귀에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음성을 듣는 그때서부터 너희의 귀는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 가운데 너희 행동이 고쳐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함으로, 더 사랑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새로워져서 너희들의 거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무거운 짐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가라. 너희의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가라. 더 순수하고 단순하여서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그저 너희의 마음을 내 앞에 구하지 않겠느냐. 그저 너희의 있는 그대로를 내게 보이지 않겠느냐. 왜 이리 너희는 포장하려고 하고 왜 이리 너희는 변명하려고 하고 왜 이리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이미 아는 바 되었는데 왜 내 앞에서 너희는 더 진실하며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포장하고 자꾸만 너희 자신을 다르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너희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너희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너희의 기쁜 모습 그대로, 감사한 모습 그대로 내게 가지고 나와서
너희를 보이는 자들이 되라. 가장 먼저 내 앞에 보이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아플 때에도 가장 먼저 나를 찾으며 기쁠 때에도 가장 먼저 나를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나와 함께 나누어주지 않겠느냐. 내게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나는 언제든지 너희가 나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귀찮게 간섭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을 나와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십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가족입니다. 한번 쳐다보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짝을 위해서 주님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구해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이 딸에게 혹은 이 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너무 많은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딱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자매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한마디를 전하게 해주세요. 구하시고요. 그걸 받아서 전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시작하세요.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슬퍼하지 마라. 집사님. 사랑의 신부. 아, 할렐루야. 좋으시겠어요. 저기, 여기는 뭐라고 그러셔요? 집사님. 딸이라고. 네. 네. 서로 집사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네. 할렐루야. 네. 또 여기 뭐라고 하세요? 두 분 뭐라고 받으셨어요? 전사님, 뭐라고 받으셨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음성 듣는 거에 지금 한마디라도
이렇게 들으신 거죠? 네. 듣지 못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듣지 못하신 분, 네. 몇 분 계시는데, 들으신 분은 더 많네요. 듣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쉽죠? 네. 왜 못 들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리고 선입견이 많으면, 복잡하고 분주하면 못 들어요. 조용해지셔야 돼요. 조용해지셔야 되고,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을 잠잠하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예. 불 가운데도 안 들리고, 예. 또 천둥 치고 막 그럴 때도 안 들리고, 바람 막 큰 바람 속에도 안 들리고. 언제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용해져야 돼. 우리가 고요해져야 돼. 꼭 주님 앞에 막 결제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이만큼 막 기도거리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절대 주님 음성 못 들어요. 다 이렇게 좀 내려놓으세요. 한쪽으로 치워놓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다 치워놓으시고 비우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여러분이 막 답 얻고 싶은 거 다 옆으로 치워놓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막 말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옆으로 좀 다 치워놓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려면 마음이 되게 고요해져야 돼요. 입만 다문다고 고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고요해야 돼. 이 속에는 전쟁터인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속이, 우리 내면이 고요해져야만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저랑 대화를 하려면 저랑 눈을 마주쳐야 되겠죠? 제 말을 들으려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딱 돌리면 돼요. 여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려면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내가 마음의 방향을 딱 돌리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분들 또 체험하신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좀 고요하고 차분하게, 막 분주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워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품이 많아요. 항상 걷어낼 거품, 막 분위기 띄우고 막 요란하고 막. 오히려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거기에 여러분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는 그렇게 해서 만나실 수 있게 훈련을 하세요. 우리가 왜 방언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실 것 같으죠?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산만해서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 다 떨쳐버리고 기도에만 집중하려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집중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용하게 기도해도 집중이 돼요. 근데 크게 막 소리내서 크게 기도해야 주님이 음성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개인적으로도 주의 음성 들을 때 막 부르짖어 크게 기도할 때는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용한 기도로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기도가, 내 마음 쏟는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주님께 마음 쏟아서 다 하고 나면 주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대답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부처, 그런 동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앉아있는 생명 없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울면 주님도 우시고, 그렇게 교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진심으로 기도를 했냐, 그게 중요하고, 마음을 다 쏟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해서, 어떤 기술을 막 기도하는 어떤 기술을 부려서 뭐가 열리고, 그렇게 기술적으로 배워서 뭐가 은사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진실하세요. 솔직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세요. 예. 그냥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걸 그냥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들으면 어느새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고쳐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쉬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좀 더 가까이 만나지는 그런 기도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은사 받아서요, 다른 사람들 좀 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은사 받아서 전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은사 받고 싶은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거조차도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 받고 싶어. 주님하고 교통하고 싶어서 은사 받고 싶어. 그게 더 좋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지는 거.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순수해지세요. 예.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순수해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절대로 마음에 때묻지 않게. 마음이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타성해졌고, 식상하고 굳어지고. 예. 왜 이렇게 세상에 닳고 다르면 그 요령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 사는 처세술같이 보이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 지혜는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 예. 너무 이렇게 뺀질뺀질해 보이는 사람, 그런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그런 마음 말고, 그냥 좀 이게 흰색이야 그러면 흰색으로 믿고 그냥 이렇게 믿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예, 받아들이고, 그 믿음 그대로 순종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돼.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요거 뒤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 요렇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은요 주님을 잘 못 만나요. 예.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면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나사 하나 이렇게 좀 빼세요. 나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 풀러줘도 괜찮으니까, 나사 하나 이렇게 풀러놓고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그냥 주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때 주님 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